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에요? 우리 뱀띠가 되신 분들 2020년 하반기 운세 다들 다 대박이에요. 아, 뭐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그래도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겠죠, 그래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우리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운이 좋은 운세고요. 근데 뱀띠도 삼재. 예, 삼재인데 2019년, 2018년 가을에 2019년도에 악삼재 너무도 말씀하셔갖고 이 삼재가 되신 분, 이 뱀띠가 되신 분 전부 다 정말 몸을 너무너무 많이 살리셨어요. 예, 뱀띠들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삼재에 비해서 거의 막 복삼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32살이죠. 기사생가 되신 분들 인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면 올해 결혼운 들어와요. 그리고 결혼운이 있으려 그러면 연인이 먼저 있어야 되죠.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이 들어오는 운이고, 아이를 원하는 사람 아이 갖는 운이고, 제일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 금전운, 사업운, 예, 이 돈복도 가을에는 있어요. 금전운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사생도 굉장히 좋고요. 44살 우리 정사생 가지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초반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인연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좋은 인연으로 엮을 수 있고요. 이혼하자마자 아직 이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화합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56살 을사생 가지신 분들이요, 뱀띠에 비해서 가장 좋으셔요. 근데 문제는 호사다마라고 정말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돈을 더 많이 주겠다, 퇴직금에 1년치를 주겠으니 그만둬라, 막 이렇게 할 때는 순간적으로 보이는 이득 때문에 내가 좀 그걸 좋은 기운을 놓칠 수가 있어요. 좋은 운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 금방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 힘들 때는 우리 같은 데를 좀 찾아와서 의논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결정하실 때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잘 결정하신다 그러면 뱀띠가 되신 분 중에서 56살 가지신 분들이요, 최고 좋아요. 그리고 교직에 계시는 분이나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명예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명예스러운 일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니까 을사생 가지신 분도 하반기에 아주 달리고 좋은 기운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8살 계사생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질병에 있거나 아프신 분들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운이 있고요. 또 68세가 작년 재작년에 정말 힘들어서 막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골치 아파서 3년 동안 집을 내놨는데 안 나갑니다. 몇 년 동안 땅을 내놨는데 안 나갑니다. 하시는 분들도요, 가을에는 이동 변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 받고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손해 보고 하는 거는 좋은 기운이 아니죠.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피를 받을 수 있게 정리정돈이 되는 운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선생님 잘하고 준비 하셨죠? 아유, 죄송해요. 예, 그거를 제가 조금 좀 자중을 할게요. 오시는 분들 뱀띠분들 좀 있으신가요? 뱀띠 우리 신도 중에서 뱀띠하고 범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뱀띠 범띠를 자신 있게 하는 게 뱀띠분들은 정말 올해
너무너무 다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아. 뱀띠가 되신 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대박 나셔서 그 기운 그대로 내년까지 화이팅 하세요.